자, 오늘은 임자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일간은 일지에 따라서 상태가 규정이 된다라고 제가 일주론을 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이 임수의 상태는요, 지지에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 수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지에 똑같은 수가 그것도 자수가 일지에 있다. 이 자수의 성향이 일간으로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걸알수 있어요. 수예요. 그리고 또 수입니다. 자수는 똑같은 수라고 할지라도요, 고요하죠? 또는 깊어요. 조용하다. 깊으니까 어둡겠죠? 자, 이런 것들이 임자일주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어요. 깊고 어두우니까 임자일주의 속을 알 수가 없겠네요. 자, 이게 이제 임자일주를 볼 때, 가장 처음에 튀어나오는 이야기들이고요. 지지의 겁재가 일간에게 힘이 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비견겁재가요, 오행에 따라 달라요. 그 중에서도 수는 물대 물이니까 섞이기 쉽겠죠? 그래서 평소에는 이 겁재들을 내 사람인 것처럼 내가 언제든지 컨트롤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다루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자수 겁재가 천간으로 한 번씩 튀어나온다는 거죠. 운에서 계수가 들어오거나 사주 자체에 계수가 있다 그러면은 겁재가 내 사람인 줄 알았던 겁재가 나와서 나는 네 사람이 아니야라고 주장을 하겠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얘기하는 배신을 당한다. 배신감이 크다. 그럼 또 그러한 사건 사고에 휘말린다. 이런 일을 겪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계수가 임수를 출렁거리게 만들어요. 원래 임자일주는 그 자체가 고요하고 잔잔하고 소리 없이 이렇게 평온한 형태의 수인데, 계수가 와서 흐르니까 임수가 출렁거리게 되고 감정 기복을 겪게 되는 거죠. 원래 임자일주는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화를 좀채 내지 않는 임자일주인데, 한번 화를 내면요, 자기 자신도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 깊은 곳에서 머리 끝까지 폭발력 있게 화병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임자일주는 화를 내지 않지만 화를 낼 때는 굉장히 무섭다. 이럴 때는 살의까지 느껴질 정도로 무서운 일주가 됩니다. 자, 이러한 임자일주를 당연히 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을 텐데요. 가장 좋은 게 목이에요. 네, 목이 있게 되면은 임자일주가 감정을 해소하거나 흘러갈 수 있는 방향이 생기기 때문에 터지지 않아요. 고요하게 흘러가게 되고요. 풀어낼 줄 아는 부드러움을 갖추게 됩니다. 여기에 화까지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그래서 성격이 조금 온순해지는 걸로 보면 되고요. 목화가 부실하면 부실할수록 그런 자기 감정을 통제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일지에 겁재를 깔고 있으니까 당연히 자기 것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하겠죠. 소유욕이 굉장히 크고요. 특히 일지의 겁재들은 소유욕이 유형의 소유욕과 무형의 소유욕 둘다 동시에 가지게 되어 있어요. 유형의 소유욕이라고 한다면은 물건이나 사람, 그런 것들에 대한 소유욕이 있을 수 있고요. 무형이면은 시간과 공간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임자일주 얘기할 때 좁아 터진 곳에서 오래 있는 거못 한다고요. 원래 임자일주는 수가 강하잖아요. 유지력이 엄청나게 세요. 끈기가 굉장하고요. 뭔가 한 가지를 하면 오랫동안 할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임자일주의 최고 장점이에요. 티도 안 내고 오랫동안 인내하는 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일지의 겁재가 양인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좋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한테 좀 모질게 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에 대한 배려가 조금 부족한 경우가 있다는 거. 다행스럽게도 목화가 잘 발달해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일주를 뽑아야겠죠. 네, 다음 일주는요. 네, 다음 이 시간에 경진일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